일상에서의 사례라. 정부와 일상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정부와 일상에서의 사례에서 매일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종류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인질, 정부 차원에서 갈등 중인 당파, 여러 가지 있을 정부가 개입된 여러 협상 문제, 인질 문제, 뭐 등등.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협상이지만, 이번에는 콜롬비아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진행된 협상 일부, 인권 침해, 정부가 개입된 세 번째는 필리핀 평화 프로세스, 또 북미로의 방향 틀어서 뭐 이렇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사례는 교수와 대학교 간의 계약, 이런 것들. 자,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구겨진 쪽지 한 장이었다. 중대한 협상일수록 형태도 다양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린 협상만큼 중요한 협상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 협상을 할때 협상가가 느끼는 압박감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감히 설명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엔 난민 고동, 이런 문제들. 또 카렌,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 조면을 카렌 측의 비공식적인 접근 대신에 공식 서신을 쓰자고 제안했는데, 이 사안을 두고도 갑론을박, 이렇게. 그 본격적인 카렌 측은 마침내 직접 만나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졌다. 아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는 협상의 복잡성 에 대한 것이고, 체면 지키기와 공동의 문제 해결법을 실행하고,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고, 관계 구축, 신뢰, 그리고 지속되는 방문을 통해서 또 인권 옹호와 내부 고발의 타이밍과 협상의 타이밍을 적절히 조율해야 된다. 동시에 여러 개의 협상을 관리하고 또 처리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다. 교착 상태와 해결책은 영호의 차이다. 수십 년에 걸친 분쟁에는 여러 난제가 고착되어 있다. 이각 이해 관계자의 입장과 요구가 강경하거나 당분간은 불신이 깊거나 수년간의 투쟁으로 물리적인 정신적인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사회적인 대립과 충돌은 대체로 여러 이해 당사자와 다양한 구도가 복합적으로 개입돼 있어서 매우 복잡한 형태로 펼쳐진다. 이데올로기 문제 등등. 협상 준비는 농지 계획 문제와 이해 관계자들의 정치적인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을 논의하는 것부터 협상을, 또 과도기의 정의와 반대 세력의 사회 재통합의 문제, 콜롬비아 또 이런 문제들, 본격적인 협상에서, 참, 이런 문제들. 자, 협상에서 여러 이유로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각자 입장과 요구만 주장하는 상황으로 인해 진전이 없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협상 당사자들은 해결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 시점에 교착 상태를 깨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협상의 방향을 바꾸거나 주제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입장과 요구만 관철하는 태도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들은 또 언어의 독보적인 중요성.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만 집중할 뿐, 어떤 방식으로 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제도적이라는 단어를 국가로 변경했을 뿐인데, 협상의 결과에는 큰 차이를 가져왔다. 자, 이말 단어에서도, 그 다음에 감정 전이의 함정과 위험한 가정, 마지막으로 감정 전이란 협상을 그르치기도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죠. 군부에만 책임을 전가한 다른 협상 사례에 그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협상에 과거 문제를 대처할 때 군부에만 책임을 돌린다는 내용의 글을 그가 많이 접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접근법에서 상처를 줄 만한 것들을 하지 말자. 이 말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발휘하자. 복잡한 협상은 그림 맞추기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과 비슷하다. 대규모 사회 분쟁에서 필리핀은 40년 동안의 국내 분쟁에 시달려왔다. 이런 것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억압하고 외부의 간섭을 차단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증폭이 되어졌다. 필리핀. 자, 협상 준비에서 협정 문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오후에
협상 관계자들은 비통해했다. 긴 한숨만 내쉬며 필리핀으로 돌아가더라도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마저 러시아 대표단과 양측 수석 협상단은 조력단체의 플랜 B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플랜 B에 대해 어느 정도 구상을 해둔 터였다. 지난 몇년 동안의 조력단체는 양측 수석 협상단과 함께 이번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서 마코에서 대안을 구상해왔다. 플랜 B를 통해서 본격적인 협상에서 이렇게 내란을 통해서 조력단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그다음에 다라파나, 민다나오 위치한 이런 거체들에 대해서 회동은 거의 없었다. 지속되는 내란은 양측의 강경 쿼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대정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등을 돌리게 했다.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이때 우호국들이 개입되면서 역할을 하고 포용적인 또 그룹으로 변화되고 공개적으로 여론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고 협정문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뭐 이런 합의문의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까지 협상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다.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변경한 결과 입장에서 이해관계로 초점을 전환할 수가 있었다. 걸림돌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적응력과 인내를 발휘하다. 신뢰를 구축하고 양측에서 중요한 거죠. 협상에 대한 주인 의식과 단일 텍스트 절차의 중요성이다. 조력협단체와 협상팀은 협상을 문서화하는 목적으로 초안을 작성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분쟁의 어느 측도 첫 제안을 내기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매우 신중하게 어떠한 조직명도 상단에 넣지 않은 채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초안 제안서를 작성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위에 올라가서 의견을 경청하다. 경찰서에 소속된 위기 협상가라고 지기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사건에서 배경 설명과 협상에서의 도전과제는 수 년째를 이어난 이 사건은 캐나다의 앨버타주에 있는 캘거리에서 일어났다. 맥도버런 집에서 늘 받는 전화 통화인데 범죄에 대한 것이 와주셨은 점이 있습니다. 결의가 차이타자 디스패치는 본격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3미터 중간의 메스암페타민 중독을 앓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 출신의 남편과 아내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등등 약물에게 벗어났다는 나겠다는 결심. 자, 이런 게 연락을 받은 게리는 디스패치가 전달하는 주요 사항을 들으며 빠르게 도심을 지났고 본격적인 협상에서 게리는 자신을 경찰팀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했는데 그날따라 추웠고 이번 사례의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은 첫째, 경청 관계 구축 그리고 내재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체면 지키기와 심리적인 속박 게리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사에게 자살하고 싶은 의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약물에 취했을 때 이렇게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해결책의 프레임과 호감의 원칙 적용을 게린이라는 상황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프레임을 짜는 편이다. 체면을 그래서 프레임이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게린의 인지범 혹은 위기에 처한 무고한 시민과 마음을 통하며 소통해야 할때 신중하게 프레임을 한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행동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질 행위를 범하는 대부분 사람은 상대 협상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으면 인질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이다. 게리 입장에서는 호감이라는 감정은 상대가 노선을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누군가를 옹호하는 발언을 지양하고 심층적인 질의에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인질범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옹호하는 발언이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생 이래라 저래라라는 훈계와 전설을 듣고 살아온 만큼 반감도 크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일정 연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참조를 하자는 거죠. 양박급제가 된 인질협상은 다른 협상에서 찾을 수 없는 난관이 많은 고유의 협상 영역이다. 2015년 텍사스의 루버 보안관 사무소 경관들은 인질 협상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 문제 인질범은 빌이었다. 협상에서 빌은 갑자기 자신을 차이타더니 자신의 돼지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했고 이렇게 해서
협상팀과 전화를 하게 되는데 직접 당사자는 니콜은 경찰측의 소속 협상으로 제일 직접 당사자였다. 니콜은 심리상담과 앤디와 긴밀히 협업을 했다. 바리케이크 단에 갇힌 빌은 인질범이었다. 그가 정부 당국과 불평불만을 많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했다. 간접 당사자 빌의 이웃들은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의 협박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텍사스 공항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주요한 진압 역할을 담당했다. 협상이 목표는 빌의 대응 대원을 비롯한 누구에도 해를 가하지 않고 항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협상 준비로 니콜이 빌과 전화를 하는 동안에 앤디는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고 협상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크게 소음을 내는 헬리콥터에 특별히 집중했다. 빌의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킬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해서 본격적인 협상에서 니콜은 빌에게 헬리콥터를 멀리 이동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효과적으로 브리핑하여 전달하고 니콜은 빌이 바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무기력하게 보이거나 공무원들을 자극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싶었다. 관리 당국을 니콜은 빌이 현장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도록 매우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었다. 협상이 이어짐에 따라서 빌은 니콜에게 자수하고 싶을 뿐 누구에도 자수할 생각이 없다고 빌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건부 항복을 하고 싶은 듯 했다. 조건부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니콜은 빌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빌이 그렇게 그녀가 소갑을 채우도록 허락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졌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종결되었지만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교훈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관리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할 두 번째 교훈은 니콜과 앤디가 비일의 행동을 일으킨 심리적인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일의 신경을 헤아리며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다. 공감대에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리고 설득의 세 가지 요소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에토스 인간관계의 신뢰를 하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을 하고 로봇 용기 있게 자기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에토스 이렇게 좋은 내용이네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일의 내적인 이슈와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했다면 협상 과정에서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지를 시사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중요시하자.